여기는 영도 대게. 아니다 대진항. 대진항. 동해랑 남해 가운데 아니에요? 동해랑 남해 맞아. 우리가 여기 오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. 네, 그건 바로 제가 네. 예전에 독도에 네. 한번 갔었잖아요. 네. 독도에 수중정 활동 할 때 만났던 네. 한국 수산자원공단에서 일하시는 네. 수중 작가님이 저희의 모습을 또 사진으로 또 예쁘게 찍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동해 번쩍 남해 번쩍 동해 번쩍 하러 왔습니다. 확실히 우리 거제도가 따뜻하긴 하다. 아 거제도 그렇지. 거제는 거의 지금 꽃 피려고 하고 있던데. 아 진짜 보이던데. 여기는 아직 겨울이네요. 진짜 사진에 오늘은 물질보다는 네. 사진에 집중을 해보도록 네. 할게요. 어떤 멋진 사진이 나올지 모두 기대해주세요. 오늘 저쪽 바람이 덜 부는 게 딱 보이죠? 이쪽에서 저희가 사진 촬영을 할 거예요. 아 그럼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네. 해주세요. 수산과학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김광복이고 네. 전문직으로 있는데 네. 잠수 금수관을 하고 네. 그래서 이제 뭐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점검하러 가고. 오! 선생님 근데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보통 어떤 걸 많이 해요? 보건사업 바다수 보건사업 그 다음 네. 자원해봉사업 너무 필요하다 진짜, 진짜. 일을 하신다 진짜 동해는 왜 이렇게 시야가 좋아요? 이거는 조수간만에 찾아가서 아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통일 쪽으로 다 뻗어 있잖아. 발전 소가 조수간만에 차가 없어서 시야가 좋다. 그렇지. 네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 예쁘게 찍어주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네 이묘순이라고 합니다. 네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. 포항에서 생활하고 있고요. 그냥 가족. 정말요? 네. 수중 사진하지는 한 8년째 접어들었고. 주로 이제 네, 주로 해외에서 많이 활동하다가 동해 바다에 적응하지는 얼마 안 됐는데 팬여분들 만나서 저도 감동이고 경험도 처음이고 또 모든 게 다 아직 생소한데 오늘 같이 시간 보내면서 좋은 시간 만들었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수정으로 고! 물 색깔 미쳤다. 물 색깔 와. 와 우리 보잖아. 이거 미역, 아니, 이게 미역이 아니고 이거는 김! 김이다! 와 김이다 언니! 이 끌고 김이다! 나 이거 팀에서 봤는데 끌고 와서 말리는 거 자 이거 줄 보이죠? 네! 요 줄 따라서 우리 갈 거야. 와 물이 너무 많이 나요. 네. 와 미쳤다. 자 위에서 놀고 자유롭게 해녀 하듯이 해. 네! 네.
Thank you.